안녕하세요. 애견니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.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현재 한 5시 한 반쯤 됐는데요. 이제 해가 지금 떨어지는 저녁 시간입니다. 제가 오늘 이제 버섯 있나? 뭐좀 산행을 했는데요. 지금 가물고 너무 더워서 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딱히 그 버섯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. 오늘 장날이라 시장에 갔는데도 버섯이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허당치고 왔는데요. 지금 들어와서 아이들은 이제 안 견사, 위쪽 견사는 마무리했고 배변 활동 및 사료물 보충해주고 밑에 아이들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운동시키고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께 그 삼손이라는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삼손이는 정말 그 K협회 최고의 명견이라고 할수 있는 여포라는 개가 있습니다. 제가 그본개 중에 정말 진짜 그 역대급에 드는 아주 훌륭한 아이인데. 그 아이의 정말 최후 그 마지막으로 제가 어렵게 참미하고 해서 씨를 받아서 두 마리 좀 지금 삼손이를 제가 종견으로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포의 그 과거 견주였던 K협회, 그 분이, 어떤 그런 여포의 과거에 어떤 단점을 보완했다. 그런 얘기를, 했는데, 저는 그 삼손이를, 정말 그 멋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아이가, 외형뿐만이 아니고 성품이, 찬미의 성품을 닮아가고, 아주, 정말 얌전하면서 주인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성품이, 있습니다. 이 아이 엄마도 뭐, 70번째 작품견이니 그래갖고, 꽤 유명하죠. 탄이라고. 부모견이 이렇게 좀 훌륭하니까. 우리 삼손이가 아주 잘 나온 거 같고, 요번에 그, 삼손이 아들이, 제가, 우리 그 충진에, 발전을 위해서 좀 후원을, 좀, 해 주시면은 아이를 드린다. 그렇게 말씀한 아이, 그 아이가, 부견이 요 삼손입니다. 그러니까, 부견, 모견 혈통에 가장 이상적으로 아이가 잘 나온 것 같은데,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생긴 거, 외형, 성품, 정말 제가 제 개를 엄정한 잣대로 평가를 했는데, 그 개가 참 우수한 그 외형, 성품,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체형, 꼬리, 두상의 표현, 모질, 모색, 모량, 뭐, 어디 하나, 저 황고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그 모질이 거칠고, 정말 차돌처럼 꽉 짜여진 체형에 안색도 좋고, 삼순아, 그지? 그래. 오늘은 여러분께 삼선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, 한 주도 이렇게 흘러서 오늘 목요일인데요.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.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충진의 대표였습니다. 삼선아.